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김제 농장의 위탁 농장이 충남 논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접한 충북도 사실상 비상체계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한우 300여 마리, 돼지 3천 마리가 도축되는 국내 최대 규모 육가공 업체. 전국에서 소와 돼지를 실은 차량이 쉴 새 없이 오가다 보니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입구마다 소독장을 설치하고 내부도 수시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지역이 바뀔 때가 있어요. 작업을 하다 끼면 또 방역하고 또 돼지 맞고 또 중간중간 한번씩 더 해요.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김제 농장의 위탁 농장이 충남 논산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청북도는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또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이 될 농가나 어떤 차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예방 백신과 소독약 구입에 필요한 16억 원을 시군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도내 축산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주 1회 이뤄지던 정기 소독도 매일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설 명절을 앞두고 농가는 물론 유통업체들도 걱정입니다. 일단 구제역 발생이 장기화될 경우에 저희 공판장도 설 성수기 물량 확보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북에선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 시군 36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와 돼지 33,500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